노력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 근데 나도 똑같이 노력한 것 같은데 걔보다 점수가 안 나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영어 공부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또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에서 이제 여러분들 토플, GRE 공부하실 때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터디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터디를 했을 때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단어 시험을 보면 그때 이제 많이 봤던 그 초록색 복화책, 초록색 복화책을 많이 봤는데 그 복화책을 볼 때 이제 1일부터 60일 있어가지고 그 매일같이 뭐 60문제씩 뽑아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 이상 틀리면은 뭐 100원씩 내가지고 그걸로 간식 사먹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스터디를 마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앞에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에 종합반을 듣고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때 출근하러 가면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요? 물어보니까 아 형 이게 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뭐가 힘들죠. 근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 오늘 단어 시험 때 제가 60문제 중에서 한 8개 정도 틀렸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이게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이랑 좀 더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기초적인 건데 많이 틀리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방을 이렇게 뺀 다음에 가방에서 제 복화책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양끝이 이제 시커멓고 이제 너덜너덜해졌겠죠 그 책의 모서리가. 그래서 제가 너덜너덜한 이 책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이거 1년 봤는데 오늘 20개 넘게 틀렸다고. 그래서 이 맥시멈 벌칙금 다 내고 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나를 보고 힘내서 하라고. 적어도 나보다 낫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머리가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는 형이 이러더라고요. 야 돌머리들은 한번 새기면 이게 잘 안 지워진다고.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새기게 되면 잘 안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갖고 잘 새기라고. 그 얘기를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다짐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좀 더 무식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도저도 안 된다 하면은 잘하는 사람들 따라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 따라하고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였어요. 사실 꾸준하게 하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받고 2년 동안 받고 제가 한국에서 학원을 한 안 다녀보는 학원이 없고 아마 몇몇 학원들은 학원들의 강의실 문짝이랑 칠판은 제 돈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안 들어온 수업 없고 안 다녀본 학원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안 풀어본 문제집 없고 제가 문제집을 풀 때 답은 기억이 안 나. 근데 풀었던 기억은 나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 지금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이 공부라는 게 다들 그래요. 다들 나는 몇 점 나왔어. 나는 이렇게 됐어. 사실 그 사람들 뒤에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 근데 나도 똑같이 노력한 것 같은데 걔보다 점수가 안 나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뒤에서 더 노력하고 아니면 더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미 그 분량을 다 채워놓은 사람이거나.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나 어제의 나와 싸우세요. 어제의 나 그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은 방향만 맞다면 정확하게 언젠가 그 위치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달했을 때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외운 토플 단어 같은 경우는 잘 안 까먹어져요. 진짜 그때 고생하면서 외웠던 단어들은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새겨놓으니까 잘 안 까먹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단이 있고 노력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견디고 기다리면 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비디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했구나 나는 그나마 좀 낫네 이렇게 조금 힘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